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 가장자리에서 여러분, 이 블루폭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바람을 불잖아요? 바닥이 보여요? 바닥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 옥션에 이 폭스가 그중에서도 블루폭스가 좋은 이유가 제가 안쪽을 이렇게 일부러 벌려가지고 일부러 제가 손으로 헤집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도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북유럽 핀란드 쪽이 워낙에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거기에 서식을 하는 여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솜털을 빼곡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역들보다 이 폭스의 이 솜털, 그러니까 솜털이 많으면 그만큼 풍성하고 그다음에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핀란드 지역의 사과 옥션에 폭스를 정말 이 넘버원으로 쳐주거든요. 근데 그 사과 옥션에서 실제로 전부 다 들여와서 풀스킨으로 조각조각이 아니라 완전 풀스킨으로 해서 전부 다 모자를 다삥 둘러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진짜 이 모자는 여러분들께서 탈부착이 또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 폭스만도 나중에 또 단추를 통해서 얘만도 탈부착이 다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과 옥션 거 저희가 폭스 머플러 비싸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만 떼가지고 다른 옷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연출도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과 옥션에 풀스킨 폭스도 그것만도 지금 16만 원대? 정말 놀랄 로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다가 지금 프라우덴이라고 하는 태평양 물산의 브랜드 떡다운을 8대 2로 거기다가 지금 심지어 필파워 공기 함유량 얼마나 다시 빵빵하게 다시 부풀어 오르느냐 그걸 나타내는 필파워가 최대 지금 600까지 나오는 이 브랜드 있는 다운 소재를 안에다가 가득하게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께서 백화점에서 실제 판매를 하고 있는 옷인데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면은 폭스, 그것도 사과 옥션의 풀스킨 폭스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이 프라우덴에서 쓰고 있는 정말 브랜드 제품에 칸칸마다 완전히 다 진짜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요거 한 칸. 전부 다 안에 다운백 처리해가지고 다털 빠짐 없이 칸다운으로 해서 털 빠짐을 최소화해서 정말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들다 보면은 얘가 아무래도 다운 소재다 보니까 코트가 사실 입으면은 따뜻한 거는 좋은데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었을 때 굉장히 가벼워요. 너무 가볍게 입어서 날씨가 이제 아무리 추워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온몸살 나지 않고 입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입은 모습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그동안에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많이 보셨던 다운들의 디자인이 그냥 직선으로만 이렇게 가로 그 줄무늬가 많이 들어가서 약간 남성스럽고 캐주얼한 것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절개들 때문에 몸매 라인도 굉장히 느슨해 보이죠? 그리고 주머니 선에 덮개도 전부 다 셔링이 또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도 여러분 심지어 다운. 그 다음에 아래쪽도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도 다 요거를 셔링을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360도를 삥 둘러서 왠지 그냥 원피스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옷을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날씨가 이제 춥고 오늘처럼 바람도 많이 불고 새벽에 어딘가를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과 함께 스키장을 가신다거나 여행 가셨을 때 모자를 딱 썼는데 이 모자 가장자리에 완전히 진짜 얼굴이 너무 조그만해 보일 수 있는 풀스킨에 이것도 전부 다 사과 옥션의 블루폭스거든요.